안녕하세요. 한국사회 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. 질문 하나. 저는 결혼을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뭐야? 뜨거워지 왜 물어봐. 결혼했습니다. 오늘 좀 이야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이게 결혼 한복 다 맞춰서 입었거든요. 어디서인지 아세요? 바로 종로 광장시장에서 했습니다. 광장시장에 가시면요. 이 한복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상점들이 쫙 밀집해 있거든요. 뭐 요즘은 뭐 광장시장에 한복 많이고요. 두툼한 녹두전 먹으러 갑니다. 아, 시원하고 탁 쏘는 이게 막걸리는 아유, 녹두즙 쫙 들어가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입이. 네. 아 그리고 이제 결혼 반지 종로 3가 귀금속 거래에서 했어요. 네. 아 그리고 이제 신혼집에 그 인테리어 할 때 이쁜 조명 좀 필요해가지고 청계천 일대를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종로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이 거리들이 그 섹션별로 이 전문 상권이 형성되어 있네요. 그 거리 자체가 대형 쇼핑몰이 생깁니다. 그거 아세요? 이 모습의 역사가 무려 600년이라는 사실!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그 시간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아, 종로가 있는 한양은요,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때부터 이 계획도시로 설계되었고요. 이후에 정비됩니다. 아, 태종 때 이르러서는 이 지금의 종로거리에 시전이 정비되는데요. 아, 시전 설치는 원래 이 궁궐 뒤에 배치하는 게 원칙이에요. 근데 경복궁 뒤에 뭐 있어요? 북악산 떡버티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육조 거리, 2호 예병 현궁, 네, 그 육조 거리 앞에 이 종로 거리를 중심으로 설치가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 남쪽 지방에서 많은 산물들 올라오니까 남대문 쪽으로 길을 내서 시전을 형성하죠. 자, 그럼 여러분들 어떤 형태가 될까요? 바로 T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종로에서 동대문 축 하나하고 종로에서 남대문 축 하나가 만나기 때문이죠. 자 이렇게 대로변을 중심으로 시전이 형성되었는데요. 오늘은 이 시전 중에서도 파워! 네, 파워 시전 유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기전 이 말 그대로 여섯 품목을 파는 가게라는 의미인데요. 자 이 유기전은요 국가로부터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습니다. 혜택이라 하면 유기전 가게에서 파는 품목들은 다른 가게에선 절대 팔 수 없습니다. 조선 후기는 아예 이 규정을 어기고 물건을 파는 곳 생기면요 이놈의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금 난전권이라는 권리마저 갖게 됩니다. 의무라 하면 국가가 필요하는 물품을 제때 그리고 싸게 제공해야 합니다. 그럼 왜 유기전만 이런 혜택과 의무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일까요? 이 조선은요 이 외란과 호란이라는 분란을 연달아 치르면서 아주 극심한 재정난에 휩싸이게 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 방법이 동원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특정 가게들을 지정해서 혜택 주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. 시전 중에서 유기전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. 그런데 유기전 이게 도대체 뭐 유기전 뭘 파는데 궁금하시죠?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선전. 아, 요건요, 지금으로 말하면, 오샤네? 중국 비단이 판매되는 곳이니까, 그러니까 조선 최고 상위 1%들의 주 소비처가 되는 것입니다. 뭐, 비단 옷 한번 쫙 빼입으면, 뭐, 그 당시에 그냥 명품을 그냥 쫙, 뭐, 이런 모습이거든요. 유기전 최대의 상점입니다. 아, 다음은 면포전입니다. 무명 파는 곳이에요. 무명. 또 느낌 잘 안 오시죠? 이게 다 옛날 말들이라서 말 그대로 이거예요. 예, 예. 요거. 면옷감을 파는 곳입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많은 옷감이 바로 면이죠. 문익점 선생님께서 원나라에서 부뚜껑에 종자를 담아 고생고생 끝에 재배에 성공해 조선 사람들에게 면의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가지겠다는 그 전설의 옷감 되겠습니다. 다음은 면주전입니다. 명주를 파는 곳인데 아 이거 또 어렵네. 명주 또 뭐니? 명주와 비단 차이 요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. 둘 다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실로 짠 옷감인데 명주는 무늬 없이 짠 것이고요. 이 비단은 몇 번의 공정을 더 거쳐가지고 광택과 번쩍번쩍 네, 무늬까지도 만들어낸 것이죠. 이번에는요 시전입니다.
아, 유기전이 주로 이제 옷감을 취급하는데 지전은 종이 짓자, 종이입니다. 양반 사회에서 이 글을 쓰는 종이는 너무 중요했잖아요. 뭐 글을 쓰면 화선지, 창틀에 붙이면 창호지, 아주 다양하게 쓰였을 것입니다. 접호전은 뭐냐고요? 이 접호전 역시 옷감 취급하는 곳인데, 아, 요거는 모시입니다. 모시. 뭐 양반들이 여름에 그 시원하게 입는 옷, 바람 송송송 아시죠? 아, 그러고 보니까 이 유기전은 왕실과 양반들이 사용하는 고급 물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네요. 지금을 본다면 백화점이네, 백화점. 네. 자, 그럼 이제까지 말씀드린 선전, 면주전, 면포전, 접포전은 유기전에서 늘 고정이었는데 이 내외 어물전과 청포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방했다 변화 좀 무쌍합니다. 아마도 이제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내외 어물전, 이것은 무엇일까요?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.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생선을 취급하는 곳입니다. 청포전은요, 네, 청포, 쪽물을 들인 그런 옷감입니다. 그러니까 유기전에는 크게 세 종류의 품목들이 판매가 되네요. 옷감, 종이, 생선류, 그죠? 자, 이 시전 속에 있는 유기전은요, 독점권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정말 조선 후기 승승장구의 길을 걷습니다. 오늘 얘기도 와요. 여러분들 정조대왕 아시죠? 조선 후기, 예, 사도세자의 아들. 이 정조대왕 때 신의 통공이 발표가 됩니다. 이게 뭐냐면 그 시전 상인들의 그 독점권이라 할 수 있는 이놈, 네, 금난전권, 이게 폐지가 됩니다. 그런데 이때도 유기전은 열애입니다. 여전히 유기전은 금난전권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이 유기전은 파워가 장난이 아니죠? 그런데 여러분들, 유기전 아닌 시전들이 이 금난전권이 폐지가 되면서 우와, 더 치열하게 막괴피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이 상권을 확대시키면서 오히려 유기전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. 게다가 결정적인 건요, 아, 1876년 강화도 조약이었죠. 요게 딱 체결된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아예 한일에 떡 자리 잡게 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전과 시전 상인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. 단단한 생명력으로 자신들의 특기인 그 특화된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발전하면서 종로 광화문부터 수인동 사거리까지 지금의 종로 상권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. 와, 그 힘은 뭘까요? 이 유기전 상인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실 텐데요. 이 상인들은요, 복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복첩. 이것이 무엇이냐? 바로 단골 손님들의 그 이름을 적은 수첩입니다. 이 복첩은요, 아, 이 유기전, 이 상인 가문의 정말 보물 중 보물로 여겨졌는데요. 그러니까 조상의 위패와 나란히 모실 정도였다고 합니다. 와우. 살펴보면요, 단골 손님 가운데는요, 3대에서 7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했대요. 와, 3대에서 7대까지 대박 아닙니까? 근데 이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? 이 풍습에서 아마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상인들은요, 복 가지 타기라는 풍습을 지켜왔습니다. 이건 이제 제사가 있는 날, 이 가게를 이어갈 그 아이들을 아름드리 느트나무에 이렇게 오르게 해요. 그리고 이제 가지를 이렇게 부여잡고, 좀 더 이동. 예, 끝쪽으로 이렇게 이동케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휘저어야 되다 보니까, 이게, 다시 벨트 이런 거 없잖아요. 그죠? 이게, 바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좀 벗겨지겠죠? 얼마나 창피할까? 그럼에도 그 가지를 놓지 못하게 합니다. 왜 이렇게 했을까요? 바로, 단골을 잡으면 어떻게든 놓지 말라는 교육을 경험을 통해 익히게 했던 풍습입니다. 이문을 얻는 장사는 작은 장사요, 사람을 얻는 장사가 큰 장사임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는 모습, 진짜 이 대상인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? 아, 이런 신뢰와 신용이 있었기에 600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. 아, 이 600년의 즐긴 시간,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역사라고 말합니다. 아,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종로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이 종로청계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. 아, 이 종로청계 관광특구는요, 현재 종로에 특화된 12개의 상권이 한데 모여가지고 초선의 유기전을 계승 확대해서 우리 시대의 유기전으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여러분들의
종로광장을 아주 즐겁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. 아, 여러분들, 이 종로청계 관광특구에서는요, 2007년부터 매년 유기전의 정신을 물려받은 유기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오래된 이 코로나19로 이 오프라인 축제는 좀 취소됐지만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. 이 영상도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, 이런 영상을 통해서요, 600년의 단단한 시간의 역사를, 그리고 지금의 종로의 모습을 한번 만나보시죠. 하루빨리 이러한 팬데믹 현상 끝나가지고 종로청계 관광특구를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, 저는요, 광장시장 빨리 가가지고 녹두전하고 막걸리 한 상을 넣고 나름의 유기전 축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종로청계 관광특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사인 여비 금메쌤, 거기서 봐요.